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지댁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우입니다. 네, 저희가 연휴를 이렇게 지나고 왔는데 애플의 실적 개선 소식에 미국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또 웃음꽃을 피워줬습니다. 애플이 배당을 늘리고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보인 것도 주가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 초반 사실 지난주 내내 4일 동안은 미국 증시가 하락 세가 유지가 네. 됐었는데 FOMC 이후에 특히나 5일 우리나라는 좀 쉬었지만 애플의 실적을 받았던 뉴욕 증시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당연히 예상보다 좋았던 실적,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가 나쁘지가 않구나. 더불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애플이 또 시가총액 1등 기업인데다가 그동안 나왔었던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워낙 좋아서 우려보다는 나은 성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부담도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화면에 빨간색이 이렇게 물들어 네.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시가총액 1위 애플 급등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최대 원동력이 되어 줬습니다. 오늘은 차트부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선 위에서부터 미국 비농업 고용 실업률, 그리고 아래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비농업 고용이 25만 3천 개 증가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8만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분야별 일자리 수는 3개를 제외하고 모든 예측을 상회했고요. 가장 아래 이 평균 시간당 임금인데요. 임금 상승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졌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지난해 7월 이후에는 가장 큰 폭의 임금 상승률을 나타내줬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노동시장의 강세는 금리 인상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시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각 외신들은 이번 고용지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US economy has 253,000 jobs. 고용 지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바로 킷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는 2개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향되면서 절대 수치로 보면 고용은 완만하게 둔화되고 올해 중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투자회사 오한다는 고용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경기 침체 우려를 오히려 줄여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아래 골드만삭스, 이전에는 뜨거운 고용 보고서가 증시를 오히려 끌어내렸지만 지금은 시장의 지지를 톡톡히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기준금리가 높고 지방은행 붕괴 위기로 신용시장이 경색됐기 때문에 이번에 노동지표 강세에도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한편, 노동시장 과열이 여전히 좀 심각하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 킷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고용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4.5%에서 3%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 상승률의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에서는 이번 보고서는 연준이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단기적으로 인상 기대를 다소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앵커님, 이번 고용 지표에 대해서 다소 엇갈리는 전망들이 쭉 있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긴축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크게 부러졌다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을 텐데 생각보다 나은 어떤 고용 지표다 보니까 소비도 그렇다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기대 심리가 살아났고 그와 동시에 이제 기업 실적이 뭐 예상보다는 좋다라는 부분들이 나온 거는 아, 이제 이후에는 기업들의 어떤 수요의 기반이 잡히면서 매출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긍정론의 시각도 있는 한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고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지난주에는 사실 FOMC에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최종금리가 5.25%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6월에도 더 올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이후에도 연준의 어떤 긴축 사이클이 더 지속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금리 인상을 또 다시 한번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같이 끼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작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일단 이번 고용 지표 인해서 금리 인상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좀 더 인상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는 점 함께 킥박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